카메라한테만 들어올게요.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한 걸음만 뒤로 카메라 잘 켜주세요. 시선은 이쪽 카메라 카메라 보시면 돼요. 카메라 보세요. 거의 8월 이제 일본이라고 볼 수 있죠. 뭐 일단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홍콩이랑 중국도 준비를 잘했겠지만 이제 일본한테는 선수들이 다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그런 부분을 또 잘 준비한 것 같고 선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나 뭐 단체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고 또 그래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선수들끼리 일본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본한테는 지기 싫어하고 또 골도 먹기 싫어하고 이제 골이 먹으면 더 이제 다른 팀이랑 같이 골 먹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일본한테는 지기 싫었어요. 뭐 항상 무실점을 목표로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 대회는 좀 확실한 목표가 무실점이었고 전승 우승이었고 또 징크스를 깨는 거였는데 뭐 세 가지 다 가지고 와서 좋은 것 같고요. 또 이제 수비수로서 무실점이라는 거는 이제 수비수들만 이제 잘해서 무실점한 게 아니라 이제 공격수들이랑 이제 미드필더들도 다 열심히 뛰어서 무실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른 뭐 관심을 그냥 가지고 관심을 점점 이제 가지고 이제 가져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이제 이 관심이 더 커져서 제가 또 한 거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뭐 상을 받았다고 그런 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이적이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팀에서도 허락을 해줘야 되고 저를 원하는 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맞아야 이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유럽에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. 거의 확실하게 뭐 매경기 놓고 싶은데 또 이제 대회 때는 뭔가 득점이 잘 되는 것 같네요. 이제 대회 말고도 이제 A매치나 이제 2차 예선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. 일단 뭐 소속팀에서 잘 해야 될 거고 뭐 큰 목표는 일단 당연히 이제 남은 2차 예선 다 이겨야 될 거고 또 이제 부상 없이 선수들이 다 내년 시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